아 영훈이 형! 아 형 빨리 일어나요! 강좌 영상 좀 찍어요! 강좌 영상? 예. 아 좀 초보자들 좀 그런 것 좀 찍어서 올려줘요 형. 아... 강좌 영상 그러면 뭐부터 할까? 일단 들어가서 포인트부터 형 기본적인 기본부터 형 가서 알려줘요 좀. 근데 연기를 굉장히 못한구나 너. 아 어떻게 잘라? 자 그러면은 코인드 스윙에 대해서 강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영훈TV의 영훈입니다. 코인드 스윙을 제가 가르쳐 주는데 진짜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윙은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제가 추구하는 스윙이 있고 다른 선수들은 다르게 추구하는 스윙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제 스윙이기 때문에 완전 정답이 아니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윙을 배우실 때 제 경기 영상을 만약 보셨을 때 아 저런 스윙 포핸드 스윙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분 선수 포핸드 스윙 별로 마음에 안 드는다 하면은 영상을 끄시고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세요. 네, 자세를 돌아쳐서 오른발까지 세게 이제 치게 될 때는 체중단 실어서 다시 더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옆에서도 보시면은 다 나왔습니다. 위에 쪽이 좀 잘려요 라켓 드는 게. 자 그럼 포핸드 스윙을 먼저 가르쳐드릴 때 제가 초보자분들을 가르쳐드릴 때랑 중상급자분들을 포핸드 스윙을 가르쳐드릴 때가 달라요. 우선 초보자분들 포핸드 스윙을 제가 가르쳐드릴 때는 공을 우선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라켓과 공을 라켓면을 처음부터 들어서 원심력을 써서 맞추기보다는 라켓과 면이 공이 정확하게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골반에서 조금 떼서 이렇게 라켓을 들어주고 팔꿈치를 가볍게 구부려주는 거예요. 라켓면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지죠. 왼발이 이제 앞으로 나갔을 때 이 라켓 손목 머리만 가볍게 하나 둘 할 때 뒤로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넷 그러면 자연 하나 둘 허리도 따라 들어오고 라켓 머리가 손목보다 뒤로 가죠. 하나 둘 그대로 저기 정면에 있는 거를 스윙 하나 둘 자 임팩트 순간 나갈 때 팔꿈치가 그냥 쭉 퍼지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는 거예요. 자세를 낮춰서 라켓을 높게 들으면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 라켓이 바닥에 맞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팔꿈치를 흔들면서 치거나 이런 식으로 스윙이 워낙 공을 맞추려다 보면 본능적으로 라켓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 머리만 뒤로 갔다가 그대로 팔 피면서 스윙 팔로우 스윙은 안으로 접지 말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접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둘 스윙 여기까지 하나 둘 스윙 자 여기서 하나 둘 스윙 이 박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둘 스윙 박자를 안 하시면은 이제 어색하죠? 근데 하나 둘 스윙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박자가 맞기 때문에 공하고 리듬감도 맞출 수가 있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금방 공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렇게 공의 리듬감과 박자와 라켓 면이 맞는 느낌을 잘 캐치하셨을 때 제가 좀 더 응용을 해서 팔꿈치도 쓰고 라켓 면을 쓰실 수 있게 알려드려요. 네, 초보자분들은 우선 이런 왜 자다 일어난 것 치곤 너무 아 그런가요?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제가 글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상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섬세하고 더 어렵게 잡아드리죠. 그걸 어떻게 잡아드리냐. 자 우선은 라켓을 팔꿈치와 손목을 어느 정도 일직선으로 맞춰서 어깨 옆에다 들으라고 하시고요. 자 공을 좀 더 세게 치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살짝 뒤로 올라갔다가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이 롤링 동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롤링 동작이 생길 때 이 어깨가 가볍게 이렇게 도는 거죠. 돌면서 팔꿈치가 롤링, 팔꿈치, 롤링, 팔꿈치. 그래서 경기 영상 때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라켓이 이렇게 들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시동작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죠? 그러면은 어깨가 롤링이 이렇게 되면서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팔꿈치가 내 배꼽으로 가볍게 들어오는 순간 내 손날 부분이 정면까지 맞추는 건 라켓. 치고 이렇게 직접 가세요. 그 다음 라켓 머리만 뒤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공 임팩트 순간에 라켓 머리가 탁! 자, 다시 한번 걸게요. 롤링, 팔꿈치, 팔꿈치 나오고, 배꼽으로, 손, 날, 라켓 머리. 그러면은, 라켓 머리가 자연스럽게 돌면서, 내 몸 앞에서 딱, 탁.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스윙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 탁. 중상급자분들은 박자나 공을 치실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이 바닥 맞고 내려갔다, 바닥 맞고 올라갔을 때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끔만 권유를 하고, 굳이 하나, 둘, 스윙, 이 박자를 굳이 맞추진 않아요. 마지막 팔로우 스윙은 그냥 쭉 따라가는 느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이제 자세를 낮춰서 왼발이 앞으로 가서. 네. 자, 이거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싸대기 혹시 때려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자, 싸대기를 때려보고 왔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사람을 잘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샌드백을 가져가서 싸대기를 때려볼게요. 자, 싸대기를 때릴 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싸대기는 따갑게 때리는 게 어떨까요? 최대한 싸대기 흐물쭉을 때리려면 아까 제가 라켓 스윙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가 나오면서 이 손목 스냅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순간적인 아드레날린과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으로 싸딩을 빼게 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상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자, 방금 보셨나요? 순간적으로 때리기 위해 이 감정이 폭발적인 순간 팔꿈치 올라왔다 나오면서 빡! 감사합니다.